트레이닝 블러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저브드 수국 꽃다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국은 이런 식으로 비닐에 써져 있는 형태로 사오실게요. 우선 비닐을 붙여준 다음에 보시면 수국이 원래 동그랗게 예쁜 모양인데 얘는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잖아요. 찌그러져 있고 울퉁불퉁한 모양.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를 스팀 다리미를 이용해서 모양을 동그랗고 예쁘게 한번 만들어줘 볼게요. 여기 나오는 게 우선 스팀 다리미를 훨씬 정돈된 게 보이시나요? 그다음 보라색도 이렇게 윗부분도 조금 이렇게 열어주고 위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울퉁불퉁한 모양인데 조금 더 동그랗게 만들어줘 볼게요. 써주시면서 모양을 살짝살짝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부직포 포장지로 속 포장을 해준 다음에 종이 포장지를 오늘은 이용해서 겉 포장을 한번 해줄 것 같아요. 포장을 마쳤어요.